있는 걸로 할 테니까. 그러니까 딱 보면 질이 지금 안 좋은 거예요. 안 뭐,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제가 지금 제가 나오는 걸 보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입체적이고, 그러니까 이게 훨씬 조금 그 보는 사람이, 그 이제 유튜브를 보다 보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, 이게 너무 단조로워서, 정말 거기에 대해서 관심 있고 집중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, 또 그것도 보다가 말게 되거든요. 그렇지. 저도 강의를 좀 해봤지만, 이 정도 되면은, 애들 보고 학교 오라고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렇지. 그렇게 하고, 올리고, 너 또 뭐, 학교 오면 뭐, 지금 저 현장에 대학을 가도 저 전문대학 같은 데 가면 100명 오면 50명 딴소리 딴짓 하거든요. 진짜 수업을 열심히 안 듣는 사람이 많죠. 네, 안 듣고 그럴 바에야 거기 가서 괜히 그러니 이렇게 같이 하고 볼륨은 또 두 번 세 번 보고 녹화해 놓으면 쉽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는 정말 뭐 같이 모여서 또 이렇게 팀워크 다지고 그 친구 만들고 그런 걸로 이렇게 좀 이제 분화가 되지 않으면. 네.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이런 툴이 없었기 때문에 입체적이지 않아서 못 쓴 것 같아요. 전자칠판이나 뭐 스마트 데스크나 이런 게 다 1,500만 원, 2,000만 원 주고 다 했거든요. 학교 가면 다 있어요. 네. 근데 그 누가 안 쓰거든요. 안 쓰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. 그게. 그러니까 좀 이제 우선은 이제 그런 것들도 다 활용할 수가 있고 이제 중요한 거는 플랫폼이 바뀐 거죠 지금 뭘로 바뀐 거예요? 스마트 플랫폼 바뀐 거예요. 근데 학교는 스마트폰 생각을 심각하게 하지 않아요. 선생님 그렇게 안 배워왔고 그런 게 갑자기 온 거고 이건 코로나 때문에 잠깐 있는 일이겠다 생각하지만. 앞으로 학생들은 이걸로 보는 것도 그냥 그렇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어느 서울여대 어느 교수님을 만났더니 자기 이번에는 학생들이 오프라인 학생도 와서 하면 한번 참관 좀 해주셔 갔더니 4명이 왔어요. 선생님 이거 학생 한 20명 된다고 안 그랬으니까 4명인데 나머지 학생들 온라인으로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니네 수업 안 와도 듣기만 하면 되니까 오지 마 그랬다는 거예요. 이게 앞으로의 문화예요. 그렇죠. 그 수업에 꼭 와서 질문을 같이 할 사람 거기 오지만 나머지들은 뭐 보는 거는 이걸로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되기 때문에 안 오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이것은 그 선택이 아니라 이거는 필수가 되는 거예요. 이 강의는 이제 교실 안에 학생을 생각한 강의가 아니라 교실 밖에와 앞으로의 학생들을 생각하는 강의로 만들어질 때에 이런 방식의 강의를 나는 스마트 강의다 라고 하고 저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또 한 편을 한 걸 가지고 여러 번 리피트하게 쓸 수 있고 여러 곳에서 반복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 간의 강의를 서로 분담해서 해도 된다. 한 분야를 오래 준비해서 하나 잘 만드는 거죠. 그걸 다시 쓸 수 있게.